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지거북인데, 육지거북이를 키우면서 눈병에 걸려서 밥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움직임이 없고 잠만 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들은 지금 건강한 친구들 있고 안 건강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동해르만 친구들은 눈도 굉장히 잘 뜨고 굉장히 건강하고요, 눈병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 호수필드도 보면은 눈도 잘 뜨고요 굉장히 건강한데요. 자,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북이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먹지 못하고 몸에 있는 탈수 증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벼운 건데요, 여러분들이 무게로 보통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눈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지나타 친구는 눈이 지금 부은 거는 없습니다. 염증이 난 건 없지만 지금 눈을 잘 못 뜨죠. 그래도 이 친구는 지금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도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이런 친구들도 눈병 치료를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체리헤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체리헤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는 약간 조금 눈병기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에 눈물이 막 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 치료를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준비해야 되는 거는 온욕할 수 있는 이런 그릇과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온도계로 재지 않는 이상 사실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여기에다 받아 놓으시고 이렇게 물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시면서 물의 온도를 맞추는데요, 온도계가 있으면 온도계로 38도에서 39도 사이로 맞춰 주시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미지근한 거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뜨거운 건 절대 안 되고요, 약간 미지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거북이들이 배 정도 잠기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른 친구들은 눈병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친구 두 마리만, 체리헤드와 마지나타만 오늘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온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우선 첫째로 몸 안에 있는 체온이 활발해집니다. 마지나타 친구도 자세히 보시면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약간, 네, 다리도 웅얼웅얼한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가 열을 몸에 받으면서 이제 몸에 있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을 머리 쪽에도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면서 눈에 물이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친구들이 머리를 받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면서 수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수가 있는 친구들은 온욕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의 체온도 올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머리를 박음으로써 눈을 긁지 못하는 우리 육지거북이 친구들이 물을 이제 얼굴에 넣어서 씻어내는 거죠. 이물질을 씻어내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비비거나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근처에 있는 환경을 이용하거나 이제 물을 이용해서 눈에 있는 제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체리헤드도 지금 계속 눈을 비비는 행위를 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밖에 제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온욕은요, 지금 물이 굉장히 빨리 식기 때문에 옆에 뜨거운 물을 준비해 뒀다가 조금씩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건 뜨거운 물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충을 해줍니다. 자, 오, 여기 보니까 지금 이물질이 나왔는데 이거는 온욕을 하면서 이제 배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가, 여기 응가 부분을, 여기 응가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더러운데 이런 거를 면봉을 이용해서 조금씩 제거를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순서인데요, 지금 온욕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번역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식염수 또는 안약입니다. 저는 안약 저만의 글 씁니다. 이게 테라마이신이라고 여러분들이 눈병이 걸렸을 때나 이런 때 미리미리 안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파충류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걸로 테라마이신으로 많이 치료를 했었고요. 식염수를 약국에 가면 팔긴 하지만 꼭 식염수가 없어도 눈병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약은 꼭 있어야 돼요. 자, 1차적으로 온역을 시켜주면요, 친구가 이제 눈에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조금씩 뜹니다. 지금 이 친구도 굉장히 아픈 건 아니에요. 온역을 시켜주니까 눈을 뜬 건데 완벽하게 치료를 하려면 면봉과 안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안약은 면봉에 발라서 눈에 발라주면 되는데요. 사실 점안액도 괜찮지만 약간 물로 된 거 있죠. 여러분 눈병 났을 때 눈에 한두 방울 뿌려주는 거 있죠. 그걸로 해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뭐니뭐니 해도 눈 안에 이물질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온역을 했으면 이 친구의 눈 근처에 이런 식으로 안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자, 한동안 눈은 못 뜨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이거 온역하고 식염수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주고 식염수로 한 번 더 헹궈주고 그 다음에 말려주는 행위를 이틀에 한 번꼴로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눈이 말끔하게 낫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발랐기 때문에 몇 분만 더 있다가 제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체리헤드 이 친구에게도 안약을 발라주겠습니다. 자, 눈을 잘 뜨는 체리헤드도 이렇게 안약을 발라주면 싫어하죠. 그래도 우리 개체들을 위해서 안약을 투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몇 분 정도만 해주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온역을 시켜줄 때 온도가 많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물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만 뒀다가 다시 면봉으로 눈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물티슈나 또는 휴지로 물을 말끔히 제거해주세요. 자, 1차적으로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기가 있어요. 감기. 우리 거북이들은요, 온역을 하다가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동해르만 친구가 우리 친구들이 똥 싸고 씻었던 물 마시고 있네요. 야, 그래 마셔라. 자, 그리고 방금 온욕한 친구 마지나타, 이 친구를 몸을 닦아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눈을 안 뜬다, 그리고 건개형 거북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육장을 굉장히 건조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거북이가 병에 걸렸다는 분들도 있지만 잠이 상대적으로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동해르만, 뭐 호스필드, 뭐 체리헤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활발하지만 마지나타 친구는 좀 잠이 많은 편이고요. 네, 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육장을 항상 습하게 유지하는 게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아, 오늘 말이 많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감기 같은 경우에는 기온차가 컸을 때 감기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예방법, 그리고 눈병의 예방법은 먼지가 안 날리도록 사육장 안에 습도를 항상 유지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청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데도 눈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방금 온욕을 시키고 첫째 온욕을 시키고 둘째 식염수로 눈을 불려주고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식염수로 안약을 또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이틀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눈병에 걸린 친구들은 눈이 많이 부어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 눈을 뜨면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정도 치료를 해주게 되면 눈을 말끔히 뜹니다. 지금 마지네트가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육지거북이를 기르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건개형이어도 사육장 안에 숙도를 항상 유지시켜서 탈수가 없는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